저렇게 키가 작으셔도 저게 물건 안 떨어뜨리고 많이 싸고 다니시더라고요. 우리가 일단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작아 보이시고 이런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분.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고기 뭐가 먹는데? 안 먹었다. 아, 탁 올리면 딱 제자리 탁 내려가. 높이 쌓으면 떨어지지 않으세요? 아, 이 한자가 뭐 30리인데 이거로 못 얹어요. 이때까지 해도 뭐 이보다 더 높아도 더 올리고 해십니다. 12,500원. 하루 조금이나 하셨는데 12,500원 나오셨네. 근데 많이 나왔네. 아, 그래요? 오늘 하루 이제 끝나신 거예요? 또 한 바퀴 돌아야 합니다. 침에 넣고 점심 때 넣고 정 때 넣고 저녁에 넣고 한 개는. 너무 땡긴 게 이거 뿌리나 이거 수술 환자가 뭐 한 5년 된데도 이 무릎이 그래 아픕니다. 그때는 애를 놓을게나 뭐인 줄도 모르고 내가 내 탓을 내가 하지만 누구한테 다 탓을 하고 싶고 부모는 더 속이 더 썩겠지 그리 싶고 막 그러고 하루 보내고 하루 보내고 그런 느낌이야. 그것도 모르고 청소실이 마다 차고 그래 하는 사람도 있네. 이렇고 어떤 사람들은 그만 그만해라 그런 사람도 있고 참 그 속이 되는 게 내가 더 그게 이제 더 속이 썩어집니다. 먼지로 올려줘야 돼. 그러면 잘 어울려. 이제 한참 이제 둘이서 재미있을 때인데 저를 갖고 있으니까는 마음이 안 좋구만. 이게 뭐냐? 하트. 사랑한다고. 아, 이러면 사랑한다고. 없으면 안 되지. 언제 낳겠니? 언제 낳아서 집에 걸어올래? 예? 감사합니다. 작은 것까지 잘 챙겨 가시고 이 길거리를 좀 깨끗하게 해주셔갖고.
열심히 사셨기 때문에 모를 문제 없다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열심히 사는 자체께. 기가 작은 거는 문제가 없어.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가족도 있고 나라도 주고 하는 사람들이 이신께나 이제 원할 게 없어.